작가님이 이제 공간 스타일리스트시잖아요. 네네네. 이 공간 스타일리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은가요? 아, 그 공간 그 원래 이제 스타일리스트 하면 원래 네. 패션 그쵸, 스타일리스트가 예, 그쵸, 이제 예. 먼저 떠오르는 게 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직 일반 고객들이 이제 낯설어하는 그쵸.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네.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본으로 공간 스타일리스트가 뭐 일을 네. 하고 있지만 네. 국내에서는 아직도 공간 스타일리스트가 무엇을 하는 직업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색해 그쵸,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마다 한 네. 디자이너가 네. 다 진행하는 것도 많지만요. 네. 그러나 요즘은 전문 스타일리스트에게 별도로 전체 스타일링을 의뢰하면서 의뢰하고자 하는 고객층이 증가세입니다. 완성도 있게 이제 공간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홈퍼니싱 니즈가 고객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홈퍼니싱이라는 집을 뜻하는 홈과 그리고 꾸민다, 단장하다라는 뜻을 같이 네. 퍼니싱이 합쳐져서 집 꾸미기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스타일리스트는요,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에서부터 참여해서요, 고객이 입주하는 그 마감 기간까지 동행을 하게 되는데 마치 음악의 지휘자처럼요, 총체적인 다재다능한 감각으로 공간을 채워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네. 수행합니다. 고객의 취향과 가족 구성원의 생활 네. 방식에 맞는 가구와 소품 등의 디테일한 디스플레이까지 예산에 맞게 기획을 하는 거죠. 이로써 공간 전체를 완성도 있게 이끄는 디자인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일리스트는요, 이제 고객을 네. 많은 고객을 대할 때 그 태도는 진정성과 인내심을 네네. 갖고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적성이 맞아야 돼요. 적성이 맞으면 즐길 수 있고 네네. 마치 내가 살 공간처럼 그곳에 거주할 고객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보면 스타일리스트의 즐거움이자 이제 보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스타일리스트는 무엇보다요, 거주 공간을 감각적으로 제안하여 고객분을 만족시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뭐 진짜 어느 공간 어디에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외부의 시선과 관계 맺음을 적절하게 풀어내면서 본인다움의 편안함과 가족 구성원의 만족을 최대치로 이끌어내는 공간의 역할을 해야 진정한 마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전문적인 서비스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한샘 같은 대형 가구 회사 같은 거 보면은 요즘 쇼룸을 이제 꾸며놓고 거기에 직원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작가님이 생각하는 공간 스타일리스트는 아닌 거죠? 그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네. 거기도 그 분야에 맞는 가구를 제안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제안해주는 분들이긴 한데 거기서도 또 공간 스타일리스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 대신 규격화된 자기들의 제품을 팔아야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맞는 개별화된 일들을 하는 거고 거기는 이미 이제 규격화된 제품 같은 걸 판매하는 거지만 저는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제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그렇죠. 진짜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렇죠. 그 제품을 찾아서 그렇죠. 공간을 다 이제 살려주는, 공간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이제 식으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래서 인테리어 이제 상담을 진행하려면 먼저 제가 이제 공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제 고객분을 먼저 만나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현장 공간 스타일링을 진행하기 전에 고객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시간 내서 충분히 들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을 이해하기 위함이며 또 내가 알고 싶고 또 체크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새 공간에는 어떤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각자 취향은 또 가족들의 각자 취향은 어떤지 그리고 또 구현하고 싶은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스타일링을 제안하기에 앞서 고객을 만나면 사실 감지되는 첫인상이 제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고객뿐만이 지닌 고유한 분위기와 언행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방향과 또 감각에 어울리는 가구 브랜드가 대부분 저는 떠올라요. 그러나 우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들어본 후 구성원들의 이제 호구 조사부터 또 신상털기 진행합니다. 그 다음 어떤 공간에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활 방식의 선호도를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미팅을 통해 고객 공간의 이제 밑그림이 구체적으로 떠오르면서 그려지는 거죠. 뭐 시놉시스를 좀 가져보자면 예를 들어 40대 부부가 뭐 남편은 이제 회사원이고 뭐
본인은 뭐 요리 블로거고 10대에 네. 뭐 자녀를 두었다 네. 하면 뭐 주말에 가족 지인들을 불러 뭐 일상적으로 뭐 요리를 해서 소소한 파티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 고객은 먼저 손님 초대를 위한 큼직한 멋진 다이닝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그 식탁을 구매하려고 마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식탁이 중심이 되어서 예산을 계획을 짰을 것이고 주방에 큰 비중을 둘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생활 방식에 따른 공간의 비중도를 파악해 나가면서 예산 분배를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이 예산에 따라 네. 공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 금액을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물어보면요. 네. 고객들이 대부분 소심해지기 일쑤예요. 예, 물론 이제 오픈하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대략적 금액을 알아야지 예산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느 공간에 비중을 두고 힘을 줄지 상대적으로 또 다른 공간은 힘을 빼고 빼면서 이제 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은 선택과 집중에 배분된 맞춤형으로 고객의 컨셉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 예산이 이제 대강 정해지면요. 고객을 만나서 이제 감지된 촉으로 도면과 기존 현장을 이제 방문을 해서 다음 미팅을 위한 이제 제안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미팅을 통해서 뭐 다른 분위기를 드러내는 고객들도 있지만 대부분 80-90%는 제가 제안한 가구를 선정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요, 다 돌아보시고, 이제 현재 혼자서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본인보다 전문가의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따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공간을 분석하고 구현될 공간이 딱 맞는 가구 제안서를 이제 탭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다 보면, 고객의 취향과 생활 방식까지 해석하는 어떤 전문적인 능력과 신뢰도가 쌓이면서요. 이로써 고객의 이제 사적인 관계도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이제 공간에 대한 상담을 하실 때 그 공간에 대한 그 묘사를 할까? 표현이 이제 많이 안 하잖아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할 일도 잘 없고. 그럼 이게 그냥 아 뭐 제 남편은 뭐 지금 뭐 나이가 몇이고 어디 다니고 있고 저는 뭐 이런 게 취미인데 아이들과 뭐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작가님이 그걸 듣고서 이제 공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단 이제 도면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도면에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면 아 저는 뭐 이러이러한 공간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일상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또 이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 목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뭐 얘기했던 그 니즈 같은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공간은 이렇게 변형됐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기대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참조하면서 거기에 맞는 공간을 이제 제안하는 제안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작가님이 만약에 그 공간을 이제 재배치하고 새롭게 바꾸시면은 기존의 공간 완전히 바뀌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니,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고객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고객은 뭐 예를 들어서 안방 거실이 좀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기존에 만약에 베란다를 밀지 않았다면 뭐 확장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뭐 애들 자녀들이 다 시집을 갔고 뭐 자녀가 없기 때문에 두 분이 사셔서 방이 또 하나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뭐 영화관처럼 AV 룸으로 만들고 싶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의 니즈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작가님이 갖고 계신 뭐 공간 가구 배치의 뭔가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뭐 원칙. 그 가구 공간 가구 배치에 이제 기본적인 건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아, 이 가구를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럴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좀 없애는 스킬 같은 거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공간 배치의 기본은요. 우선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은 동선끼리 묶어주고 위치를 선정해서 공간을 분리해 주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우선 지금의 공간을요 평소 때보다 좀 더 이렇게 찬찬히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눈에 거슬리는 가구가 있거나 아니면 이것만큼의 이제 이 디자인은 정말 모든 것을 생각해도 절대 버릴 수 없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애착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살릴 수 있는 우선순위를 덩어리가 아닌 기체의 물건으로부터 시작을 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큰 덩어리는 가구 뭐 가구들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본인의 애착 물건으로부터 시작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소심하게.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꼭 가구가 아니더라도
공간의 매력 또한 자기의 네. 취향을 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물건, 뭐 사진이나 그림 혹은 소가공, 또 소품들, 뭐 음향기기들 네. 뭐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나만의 코지한 최적의 이제 스위스팟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공간을 살펴보고 다르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매칭되는 것이 있는지 혹은 한 발치 떨어져서 보면 의외의 활용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오래된 물건과 좀 어울리는 현대적인 아이템을 추가해서 돋보이게 하는 것도 그 공간 분위기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 집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흔적들은 네. 좋은 경험은 어떤 트렌드보다 오래 지속되고 또 단 한편의 어떻게 보면 서사시처럼 고요한 히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죠. 그래서 오랜 가구는 공통의 기억으로 추억이 쌓여서 또 쌓여서 앤틱의 역사가 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주거 공간에서는 중요한 거는 수납이에요. 그 수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돈과 숨김의 기술을 좀 적절히 발휘하면서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게 그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 그래서 먼저 이제 수납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쵸. 주부들은 네. 굉장히 그 수납에 신경을 좀 많이 써요. 수납이 좀 많으면 사실은 다 이렇게 좀 집어넣고 그쵸,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게 네. 예, 보여질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런 공간에도 주연과 조연을 결정하고 구현하기 위한 이제 트라이앵글 구조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가구와 색채 그리고 조명입니다. 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그 신문상에서 많이 봤을 때 제가 제 삶에서 가장 그 인테리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게 거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옛날에는 이제 거실에 TV가 있어서 같이 가족들이 거기서 뭐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네네. 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거실을 서재로 바꾸는 게 또 유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작가님은 거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세요? 거실은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집의 중심이 되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도 거실이 보여주는 분위기가 네. 가족 구성원의 그 어떻게 보면 공동적인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고 네. 그 집의 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직업과 기호, 취향 그리고 또 분위기를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이제 편안한 아무래도 배치를 선호하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집에 오래 머무는 주부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거실의 분위기는 결정되기 쉽죠. 또 거실은요 손님을 맞는 격식을 갖춘 어떻게 보면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외부에게 노출되기도 하는 개방적인 형태의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겸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실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넓고 그래서 번잡하지 않게 꼭 필요한 물품만 자연스레 노출하면서 편안한 시선 처리와 전반적으로 자연 채광에 밝고 따스한 기운에 편안하고도 안락함을 주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거실은요 거주하는 사람들의 얘기했듯이 취향이나 기호 분위기를 고려한 네. 사용자 중심의 편안한 배치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거실의 크기에 따라 가구의 배치는 달라지고 바로 네. 거주자의 편안함이 어떻게 보면 편안함과 감각이 이제 플러스된 자신만의 취향과 개성이 드러나는 스타일의 공간으로 이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한 벽면에 한 곳만 불멍하듯이 네. 그 시선을 꽂아두는 경향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TV 있는 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한 네. 벽면을 네. 차지하는 TV 때문인데 네. 이 TV를 중심으로 이제 네. 맞은편 벽면에 소파를 붙이는 전형적인 네, 그렇죠. 흔한 네. 일자형 네, 배치가 그렇죠. 주류를 이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형은 공간 크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뭐 2, 3인용 소파를 배치하기 쉽지만 가족 간의 얼굴을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주보고 얘기하기가 편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레 또 대화를 또 오래 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대화를 위한 이제 최적의 배치는요. H형 배치와 그리고 U자형 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마주 보면서 사람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과 또 네. 어떻게 보면 쾌적성을 주고 대화를 또 이끌기 위한 또 이상적인 네. 가구 배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요.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평 기준에는요. 한 2m 정도 되는 커다란 멀티 테이블을 중앙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뭐 홈 라이브러리 말씀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자연스레 이제 가족들이 그 테이블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렇죠. 네, 홈 라이브러리 꾸며져 있기 때문에 네. 책을 보거나 그쵸. 또 업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인들이 오면 또 카페처럼 그쵸. 네네 커피도 마시면서 또 사용하는 다양한 용도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다기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는 이런 공개, 그러니까 경계를 허무는 개성 있는 오픈 공간으로서의 활용도와 밀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주방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 주방은 사실 가장 앞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좀 네네. 논란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과거에는 여성분들만 이제 요리를 했고 지금 이제 성급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외식이 많아졌어요. 네네. 또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조식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아, 네네. 그래서 어떻게 주방이 옆에 작아진 것 같은데, 주방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역할로 보면요. 다이닝룸도 공간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식당이라는 게 네. 가족들이 진짜 식탁에 둘러앉아서 정성 담긴 그쵸? 음식을 나누고 네. 자유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삶의 중요한 기본이 되는 네. 공간이기 때문이고, 저는 이제 어느 집이든 식탁이 살아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방은 굉장히 소홀하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는 주부 혼자 독식하거나 그쵸. 또 예.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요. 퇴근한 남편이 넥타이 맨처로 예. 자연스럽게 이제 주방에 들어와서 네. 와이프를 음식 만드는 걸 거두고 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세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주방이 거실보다 더 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살아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온 가족이 스럼 없이 드나드는 네. 빈도수가 늘어나고 또 같이 요리를 하면서 관계가 돈독해지고 네. 유대감을 높이는 친근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공간에 다이닝 테이블만 바꿔도 사실은 공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꼭 인테리어를 하지 않더라도 네네. 기존에 사용했던 그 다이닝 테이블이 오래 쓰고 싶어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세월에 따라 굳어진 얼굴처럼 네. 변화가 필요하고 또 지겨워지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분위기도 바꿀 겸 이제 교체를 하려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때 공간의 확실한 표정을 바꿀 수 있는 경제적인 아이템이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닝을 물론 뭐 여력이 돼서 테이블을 네. 바꾸면 좋겠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그것이 좀 힘들다 생각되면요 네. 의자부터 바꾸는 게 가장 또 그 주방의 분위기를 바꾸는 굉장히 확실한 경제적인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의자는 용도와 활용 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전에는 세트 개념으로 짝 맞춰서 구매했잖아요. 네네, 또 맞아요. 식탁 하나 의자도 이렇게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똑같이. 근데 네. 이제는 이미 제한된 세트로 한꺼번에 이제 구매하지 않고 식탁 4개의 의자가 필요하다면 2개씩 뭐 같은 디자인의 다른 컬러로 정해보거나 네. 혹은 6개 의자가 필요하다면 3개씩 묶어서 제품을 결정하는 것도 재미를 줄 수 있죠. 요즘은 의자가 뭐 진짜 오리지널 가구도 굉장히 가격이 착한 가격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카피 제품도 너무 많이 그 나와 있어서 네. 사실은 감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한 이제 용도와 개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아이템인 의자가 또 빈 곳에 빈 공간에 또 두면요 어떻게 보면 좀 표정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꼭 깔맞는 의자 아니어도 그 미스매칭이라고 하는데 꼭 다이닝 테이블에 딱 어울리는 의자 말고요. 네네. 의외로 안 어울릴 것 같은 의자의 네. 조합을 갖다 놓음으로써 네네네. 또 재미와 균형을 또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이닝 룸의 또 하나의 이제 조명의 포인트는 뭐냐면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요. 네. 조도에 따라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엣지 있는 조명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거실에서 바라보는 다이닝 조명은 네. 공간에 모브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 또 공간을 살릴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인기 있는 주방에 뭐 트렌드 같은 것도 따로 있나요? 네, 제 최근 이제 주방 트렌드는요. 네. 큰 평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전 제품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의 크기를 키우면서 무엇보다 이제 기능성을 좀 요구합니다. 그래서 물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쵸. 배달 음식의 대중화로 주방 기능이 이제 축소되는 경향도 있지만 작업의 편리성을 고려하는 거는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LDK라고 해서 리빙, 다이닝, 그다음에 키친이라는 구조는 거실과 식당, 주방이 뭔가 하나로 공간으로 그쵸. 이제 구성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뭐 작은 평수라도 같은 구조로 시공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엔 정말 일반 주부들의 이제 로망이 탁 트인 그 아일랜드 같은 그것이 이제 로망이었어요. 근데 그 대면형 오픈 키친은 이제 아일랜드랑 혼용되면서요. 주방 일을 하면서 탁 트인 이제 넓은 시야로 또 소외되지도 않으면서 그 일을 하면서 앞에서 아이들이 뭐 하는지 보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족들의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음식 준비를 하면서 소통하는 장점이 있고 또 그래서 향후 주부들은요 주방 가구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 니즈가 굉장히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또 주방은요 수납과 효율적인 동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인테리어를 희망하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그쵸? 있죠. 사실은 다이닝룸도요 외부인들 친지나 지인들이 방문해서 거실처럼 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네. 사실 소파에 앉아서 대화하기보다는요 대부분 식탁에 그렇죠. 식탁에서 주로 얘기하죠. 네네네. 마치 카페처럼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걸 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기에 주인의 이제 취향이나 그리고 이제 감각 같은 거를 보여주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닝룸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효과적인 방법은 요즘은 꼭 조명을 이제 달아야 하는 이제 공식이 깨지고 있기는 하지만 공간에 마법을 부리는 소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조명을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또 색다른 분위기가 이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명 하나만 바꿔도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조명의 디자인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또 조명의 색깔 그렇죠. 그 룩스 그 조명 조도 불빛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제 침실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붙박이장에다가 침대에 놓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침실은 어떤 공간이고 어떻게 좀 꾸며야 될까요? 침실은 베이스 캠프처럼 오직 나만의 아늑하고 개성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진정한 자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사적인 영역으로 이제 안정감과 휴식을 책임지는 기능적인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침실에서 침대는 가구 중에 아주 가장 큰 투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고 또 매일 아침 편안한 침대에서 일어나면 기지개와 함께 행복감이 높아지죠. 특히 수면의 질을 책임지는 매트리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자고 일어나 활기찬 하루를 열게 해주는 좋은 매트리스에 대한 투자는 광고처럼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식과 수면을 책임지는 좋은 매트리스와 고급 침구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침실의 조명은요 편안하고 부드러운 조도와 색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실의 조도는 심리적인 안정감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방 전체를 이제 환하게 불밝힌 전등은요 온종일 외부에서 시달린 신체가 휴식을 청하는 힘들죠. 공간인데 나처럼 막 밝은 형광등 불빛에 노출돼 있다면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생체 교란을 또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침실에 이제 적절한 밝기와 이제 부드러운 빛은요 심리적인 안정감과 아늑함을 분위기를 살릴 수가 있는 요소죠. 그래서 특히 침대 디자인과 감각을 연결해 줘 조화로운 침대 분위기를 이끕니다. 잠깐 그 색채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색채는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무난하게 올 화이트를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잠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색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스개로 K인테리어라고 해요.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코리아 인테리어인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것들이 다 사방이 다 하얀 거. 그 공간을 K인테리어다라고 그 우리나라만 약간 그런가 보죠? 그게 제가 듣기로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뭐 이래저래 하기에는 약간 그 북유럽 이런 감성 아닌가요? 약간 아니죠. 아니에요. 자, 그럼 색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이제
질문은 공간 구성에 대한 이제 레시피라고 봤다면은요. 네. 이제는 이제 매력적으로 공간을 보정하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제 네. 알아가 보면서 색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제 사람과 생각이나 분위기 등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명한 감정의 온도를 느끼게 해주는 게 색채입니다. 또 공간을 설득하는 분명한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컬러는 공간의 컨셉을 나타내는 무기가 됩니다. 공간을 결정짓는 가장 큰 무드는 이제 메인 컬러를 네, 선정하는 네. 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공간의 색감에는요, 메인 컬러, 서브 컬러, 그리고 포인트 컬러 순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보통 메인 컬러 60%, 서브 컬러 30%,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컬러 10%를 적용을 하면 네. 공간의 실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컬러를 선택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얻어지는 이제 공간의 정복감과 네. 자유로움을 이제 내 집에서 누릴 수 있는데요. 네. 공간은 색으로 연결되어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색채가 중요한데 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지속된 색채에 대한 어떤 보수성을 네. 좀 이제는 좀 바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같이 획일화된 네. 정말 케이 인테리어처럼 네, 네, 네. 다 공간을 이제 벽면을 다 그쵸. 사방에 이제 화이트로 하지 네. 않고 자기 공간에 부여하고 싶고 또 발산하고 싶고 싶은 억압된 컬러를 용기를 네. 내서 과감하게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TV를 봤는데요. 네. 잡지에서도 인기가 많은 이제 연예인 중에 이제 PC가 집을 이사했더라고요. 그곳은 이제 인테리어에 이제 가구에 이제 인테리어와 가구에 이제 원도 한도 없이 막 골드하고 다양한 색채로 마감한 보금자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네네.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녀의 공간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잘 맞는 취향과 개성을 나름대로 한껏 드러내는 확실한 컬러를 나름 질서 있게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설사 외부에서 소란한 일을 겪었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색채가 먼저 반겨주고 또 그 기분을 싹 변화시켜주는 힘이 될 수 있는 그 공간에서요. 참 그분이 되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택에 응원과 이제 박수를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보냅니다. 이러한 색채는요. 네. 우리에게 사람의 생각이나 분위기 네. 또 취향 등 심리적으로 공간을 설득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기운의 흐름이 있는 공간 연출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네. 사실은 우중충충한 이제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게 사실은 색채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공간 속에 컬러를 녹여내는 컬러풀한 가구가 네.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네. 그 기간에. 그래서 특히 요즘은 맥시멀리즘이라고 맥시멀리즘이라는 인테리어 트렌드는요. 최대한 컬러풀하고 톡톡 튀는 디자인으로 자극적이면서 밝고 화려한 컬러를 사용해서 정말 젊고 계속 넘치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단번에 시선과 기분을 사로잡는 힘과 생기를 부여하는 아우라가 색채입니다. 이런 색채를 쓰시면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크레이프처럼 켜켜이 쌓여져 있는 네. 색채 경험치가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공간을 또 자유롭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버리고 이제 과감하게 사용된 색채를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한번 좀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근데 그 이제 색채에 대해 얘기 나갔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흰색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일단 넓어 보인다. 이건 있죠. 사실이 맞죠, 이거는. 흰색 그렇다고 네. 뭐 흰색 전체를 물론 넓어 보이는 건 있죠. 네. 당연히. 다른 색깔보다. 다른 색깔 이제 어떤 색깔을 쓰느냐에 네. 따라 조금씩 이제 네. 다른데 네. 꼭 흰색이 100% 또 다 넓어 보이는 건 또 사실 아니에요. 이제 공간마다 주는 느낌과 그게 다 다른데 네. 어떤 공간에 내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메인 네. 컬러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브 컬러, 포인트 컬러를 잘 네. 사용을 하면 좁은 공간도 넓게 보이게 할 수 있고 또 큰 공간도 사실은 뭐 화이트 공간이라고 해서 다 넓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가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또 다른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흰색을 많이 선택한 이유가 그냥 뭐 가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 집기 같은 게 뭐 정말 작가님처럼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맞춰야겠다 생각하고 맞추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다 보면은 이제 맞춰지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사면 안 되고요. 네.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네. 색과 디자인 이 네. 모든 것들을 네. 고려해서 이제 근데 그런 하게 되죠. 네. 일반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색깔에 대한 감각이 없이 샀을 경우에 네. 그냥 흰색은 뭐랑 해도 다 잘 어울린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흰색은 네. 잘 어울리기보다는 네. 그 제품을 살려준다 그러고 도드라지게 한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그 색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네. 색을 품는 색은 어떻게 보면 그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레이야말로 네. 엄마의 품처럼 뭐 노란색이 네. 오든 뭐 핑크색이 오든 네. 뭐 청록색이 오든 품을 수 있는 색이에요. 그게 그레이 색이고요. 네네네. 흰색은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이 어떤 컬러를 썼을 때는 그 컬러를 더 도드러지게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를 더 살리고 싶으면은 흰색보다 그레이가 낫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레이가 아무래도 이제 그레이도 네. 이제 여러 종류의 컬러가 있지만 또 다르잖아요. 또 명도도 다르고 네, 있죠. 네. 다르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레이에 뭐 베이지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그리지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조금 더 따뜻하면서 그런 컬러가 있거든요. 네네. 그 요즘은 이제 그 색이 굉장히 또 유행이기도 하고 네네. 그레이는 뭐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인테리어에 뭐 그레이를 좀 잘 쓰면 뭐 50%는 먹고 들어간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네. 그레이를 아주 적재적소한 것에 잘 쓰면 좀 세련된 네. 맛이 있고 또 의외로 도회적인 느낌도 들을 수 있는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작가님이 갖고 있는 흰색에 대한 그 생각? 보통 인테리어 작업하시면 흰색을 많이 하시나요? 어떠세요? 흰색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흰색에도 뭐 아이보리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네. 아니면 뭐 블랙 아주 조금 한 방울 떨어뜨리면 네. 그 맛이 그렇죠,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네. 네, 그래서 그 스와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이렇게 A4 용지에 나와 있는 이런 색깔, 이제 티타늄 화이트 네. 이런 색은 안 쓰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 보니까 네.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웜 화이트라고 그러죠. 보통 네, 따뜻하게 네. 느껴지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티타늄 화이트 쓰는 게 아니라 화이트도 아까 같이 좀 웜하게 따뜻하게 오프 화이트 뭐 이런 색으로 해서 좀 분위기가 화이트가 자칫하면 차가워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분위기를 색을 아까 한 방울 떨어뜨림으로써 조금 더 따뜻하고 느껴지는 그런 색들로 쓰는 거죠. 아, 그런 디테일에서 약간 그 작가님의 전문성을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색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공간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네. 그건 굉장히 달라져요. 그 공간에서 조명은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그렇죠. 공간에서 네.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 지나온 시간 이제 조명은 네. 빛을 이제 비추는 장치에 불과했죠. 빛을 피한 곳에 조명을 네, 형광등 긴 거에 네. 단순한 개념이었는데 네, 네. 그러나 이제 조명은 공간 디자인 개념으로 진화했고 또 더욱이 실내 공간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공간의 컨셉과 전체적인 네. 통일성의 조화가 개성 있는 도구로서 조명을 장식처럼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촛불 하나가 있는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네, 분위기를 네. 알 수 있듯이요. 먼저 조명으로서의 이제 기본 기능을 갖추었는지 맞아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컨셉과 디자인, 빛의 강원, 또 색감 등을 고려해서요. 선택해야 하고 빛의 레이어층을 계획을 하고 조절하면 조절해서 배치하면 공간의 리듬감과 깊이감을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의 역할은요. 기능성과 그리고 더불어 경제적으로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로서도 어떻게 보면 네. 확실한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만큼 조명은 우리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보면 조정하고 있는데 정말 공간의 멋진 가구로 다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 조명이 계획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요. 네. 공간을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자칫 공간의 풍부한 깊이감과 분위기를 드러낼 수 없는 밋밋한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과 공간의 컨셉을 정한 후에 구매를 해야 하고 네네. 또 조명의 배치와 관련해서 어디에 둘 것인지 먼저 결정한 후에 크기가 이제 결정이 이제 크기가 고려돼야 하겠죠. 그래서 비단 조명은요 호텔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 공간에도 네. 조명을 배치하는 방법에 따라 공간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령 빛이 퍼지는 간접 조명을 천장면을 비추면 천장이 높아 보이게 하고요. 그다음에 상부에 위치하느냐 중간에 위치해 두느냐 아니면 바닥에서 빛을 두느냐에 따라서 네. 공간이 확실한 다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조명은 공간이 연출되는 이제 분위기와 기능적인 효율성을 단박에 높여주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빛의 밝기인 조도, 분위기, 상태를 네. 어떻게 보면 눈으로 미리 파악하는 것은 네네. 온라인상에서 디자인에만 끌려갖고 사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실은 조명도 가구 다음으로 카피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조명의 또 감각도 높이는 방법은요. 네. 일단 오리지널 제품을 먼저 본 다음에 그리고 사이트에서 네. 온라인 제품들을 네. 보면서 또 메인 눈으로 고를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 어떤 업체들은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오리지널 것을 갖다 놓고 네. 자기네들이 이제 판매를 해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잘 만드는 줄 알고 가지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또 네. 비슷한 제품이 들어올 수 있으면 네. 당황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직접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만 끌려서 사는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네. 사이즈가 뭐 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약간 모르죠. 잘 네.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럼 작가님은 이제 오리지널 제품하고 카피 제품하고 뭐 오리지널 보셨으니까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인들은 일단 이게 카피 제품인지 인식도 못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카피 제품을 딱 봤으면 이거 오리지널로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금액에 그래요? 이제 차이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디자인이 그게 네. 오리지널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디자인이 예뻐서 그쵸, 샀는데 그쵸. 네, 그쵸. 아 알고 보니까 카피 제품이더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러면 이제 그 디자인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디자인은 카피를 했지만 그쵸. 이제 퀄러티나 빛의 조도, 광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게 뭐 빛의 양이나 뭐 빛의 색깔 뭐 이 차이인가요, 결국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그 복잡한 그 조도라든지 그 광원의 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피 제품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퀄러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네. 그래서 요즘 인테리어 조명의 그러니까 트렌드는요. 네. 공간에 이제 빛의 기능만 중시를 했다면 그전에는 조명이 점차 독립적인 의미로서 가구처럼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이제 패브릭을 좀 언급한 게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이게 패브릭도 약간 이 공간에서 주는 의미가 크구나. 아, 그렇죠. 네, 좀 몰랐거든요, 이게. 어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아파트 중심은 이제 거실 분위기를 조용히 표출하는 아이템이 이제 커튼이거든요. 커튼, 그렇죠. 아무리 인테리어를 진짜 멋진 가구로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요, 네. 거실에 창문이 없다고, 창문에 커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휑한 느낌과 함께 그쵸. 외부로부터 노출이 바로 되죠. 네, 심리적인 불편함과 더불어 안정감이 들지 않겠죠. 그렇죠. 아, 이렇게 커튼은 이제 외부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고 네. 또 빛을 차단하고 네. 또 실내의 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살려주는 어떤 미적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커튼의 또 기능적인 요소로서는요, 외부의 공기 유입을 막아서 맞아요. 예, 보온의 기능도 네. 하고 가구나 벽지 등의 이제 탈색도 예방을 하죠. 그래서 커튼은 또 이제 어떤 소재와 패턴, 이런 색감 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공간의 분위기는 정말 다양하게 연출되거든요. 물론 이제 면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커튼은 실내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살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커튼의 소재와 패턴을 활용해서 공간을 넓게 혹은 축소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테리어 희망 사항으로 어떻게 보면 부티크 같은 호텔 침실을 원하는 분들의 이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고객들의 이제 인기가 지속적이죠. 그래서 암막 커튼은요 수면의 질을 책임지는 완벽한 빛 차단과 보온의 기능적인 요소와 더불어 거실이나 침실에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왜 좀 이제 호텔에 가보면은 네네. 그 암막 커튼 이행하기 전에 네. 그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네. 커튼을 거치러 갈 때 커튼을 이제 싹 열었을 때 마치 그 동안에는 어둠에만 있다가 그쵸. 그 커튼을 착 여는 순간에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네. 빛이 착 갈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그게 암막 커튼 때문이거든요. 완벽한 그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밤인지 그쵸, 모르다가 모르죠. 커튼을 제침으로써 진짜 완벽한 공간이었구나 어둠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그 후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호텔에 대한 그 경험을 갖고서 나도 이 방에 완벽하게 그 빛을 차단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암막 커튼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지속적이고 이제 암막 커튼을 하는 게 이제 기본이
되어 있죠. 더불어서 인테리어를 하자면 마지막 코스로 이제 공간의 이제 맞춤 커튼이 진행이 되는데요. 거실 각방의 침구까지 공간의 어떻게 보면 분위기 이와 취향에 맞춰 디자인을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브릭이 마감되어야 공간이 조화롭게 마감되었다고 할 수 있죠. 아, 그 호텔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호텔이 약간 주거의 인테리어 약간 뭐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호텔을 간다는 거는 비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비일상적인 것을 느끼기 위해서 호텔에 가서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즐거운 경험 같은 것들을 체험을 하고 경험하고 오는 건데 그러한 경험들이 아 내가 호텔에서만 느끼지 않고 집에서도 호텔의 분위기를 느껴보자라고 욕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호텔은 굉장히 화려한 조명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호텔 룸은 굉장히 뭔가가 구획되어 있으면서 정돈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침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팅이 돼서 지금도 뭐 호텔 같은 베딩 되게 유행하고 지금도 꾸준히 인기인 이유가 뭔가 굉장히 정리가 된 느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 우리 집에서도 자기가 있는 공간이 좀 같이 어떻게 보면 흉내 내서라도 호텔처럼. 그 공간을 부티크 호텔처럼 꾸며보고 싶은 욕심이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럼 작가님도 호텔 좀 돌아다니면서 뭐 많이 보시고 이러셨나요? 아니면 보는 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긴 하죠. 네네.